네, 내년 가장 또 성장성 있는 또 섹터를 또 자동차로 꼽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고요. 자동차 관련주 이야기 좀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뭐 모비스라든지 현대, 기아 뭐다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몇 가지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을 시작하게 된다라면 공급 부족 현상은 이제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글로벌 판매량이 지금 현재 국내 자동차들의 친환경 자동차들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무적이다. 지금 테슬라를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꺾었다라는 그런 뭐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판매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또 발표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바닥권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던 현대차, 기아, 뭐또 모비스도 그렇고요. 글로비스까지 종목 좀 최근의 흐름 좀 계속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시장의 흐름은 바닥을 좀 확인한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있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차트들이 비슷합니다. 일단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라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있어서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들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보면,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V자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최근 보니까요, 현대차 기아 이렇게 수급에 있어서 큰 손들은 그닥 그렇게 뭐썩 선호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큰손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수급이 안 쏠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수급이 붙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세를 좀낼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일부 투자자들이 올려놓은 것을 나중에 뒤늦게 수급이 붙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주들은 뒤늦게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주목할 만한 종목은 기아가 될까요? 예, 저는 기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나름대로 8만 원대까지 이제 주가가 상승한 그런 흐름들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점은 7만 원대 중반을 이제 찍었고 한 10,000원 정도 올라온 그런 상태의 기아인데, 현재 지금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를 꺾고 판매량 1위를 기록했어요. 맞아요. 전기차 부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지금 뭐 기아 관련해서 전기차들 시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미래에서 온차 같아요. 예. 뭐 그런 느낌들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테슬라랑 같이 보면 테슬라는 정말 뭔가 조금 올드한 느낌이 그렇죠. 확 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볼수 둔탁한 있다. 느낌도 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벌써 이제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내년도에도 다양한 신차들을 차종을 빠르게 내놓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선호 현상들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주가 움직임도 현재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만, 계속해서 좀 터널 모양에서 윗상단을 깨려고 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추세가 좀 이어지게 된다라면, 그동안 정말 자동차 관련주들 오래 쉬었어요. 맞아요. 2021년 한해 내내를 쉬었던 자동차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이제는 조금 깨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목표가는 뭐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 제시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일단은 자동차주들은 뭐 단기에 시세를 내겠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들고 가야 되는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의 이제 대세는 전기차로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좀더 남아서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2차 전지 쪽의 지금 상황이, 주가도 그렇고요, 지금 산업 방향도 그렇고 어떻게 보시는지. 2차 전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셀 업체들은 조금 별로 안 좋다. 특히 이제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LG 화학을 필두로 해서 셀 업체들은 계속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못갈 것이다. 하지만 소재단에 있는 주식들은 지금쯤 주가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의 확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전기차 시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조정 시마다 2000 소재단에 있는 주식들은 서서히 담아갈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증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물량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증설 효과도 내년 연말쯤에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이제 시세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세를 빨리 냈던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종목에 따라서 시세를 빨리 냈던 것들이 지나면 2022년에는 시세 내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라면 분명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를 지금 가는 흐름이지만 지금 국내에서 아직 전기차를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아니요. 의외로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계시죠. 예, 거의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뭐 동사무소마다 다 시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소들 뭐 검색해 보면 의외로 많은 곳에 의외로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개솔린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다지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조금 인프라는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지역별로 좀 동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파트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전기차 얘기를 했으니까 수차 얘기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소차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본도 지금 수소차에 대한 승용차 부분 진출을 선언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글로벌 기관들이 얘기하는 게 승용차는 경쟁력이 없다.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 같은 경우 이제 트럭이나 버스 이런 정도의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이렇게 넓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대중화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대 입장에서 본다면 돈을 쏟아붓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수소는 인프라 형성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이게 전기차 만약에 지금 사시는 아파트에 전기차 설비 시설을 놓는다. 그건 환영할 일이죠. 근데 아파트에 수소 충전 시설을 놓는다. 이거는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안전성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NIMBY 현상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수소차는 생각보다 조금 먼 미래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